돼지 줍는 할머니들의 삶이 궁금해진 장 PD. 고물상에서 만난 김광덕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 상자를 줍기 전에 신중하게 행동하시는데요. 물어봐야 돼. 이제 다 물어봐야 돼. 왜? 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해놔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네요. 이번엔 포대까지 들고 가더니 상자에 담긴 것을 통째로 쏟아붓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주인이 모아놓은 폐지와 고무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한답니다. 그걸 싹 가져가시고 보면 가리지 아니지 영양가치 있고 없고가 다른 게 아니라 싹 가져가시고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다 모아놓고서 다른 분 안 들고 여기다 모아놨다가 드리고 그래요. 깔끔하게 네. 가져가시니까 네. 안막내 할머니가 유모차 가득 상자를 싣고 가시네요. 가지러 가야 되는데 잘 가야 돼. 쓸데없네. 할머니한테 맡겼고요. 뺏겼어.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 김광덕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5년 전부터 폐지 줍기에 나섰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돌고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도 고개 숙이고 가. 고개 숙이고? 응, 고개 숙이고 가. 지금은 부끄러운 거 없어. 아, 지금은 부끄러운 거 없어? 그럼 게으른 사람들이 굶어 죽지.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런 거 주워서 배불러게 먹고 사는 거야.